나이로까지 쉬는 거예요? 소찬이 씨한테 미안하시니까 금방 또 협력을 하는데 밥 먹으러 오면 이렇게 네. 라이브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? 네네 밥 드시러 안 오셔도 그냥 오셔도 라이브 전해드리니까 아 그럼요 차 안 드셔도 노래 듣고 부르고 싶으실 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네. 네네 네. 꼭 뭐 드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네. 제가 아니 맥주 드셔. 네? 아니하는 걸 이렇게 잘 다니세요? 네, 누가 불러주면 가는데 요새 누가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그냥 무료 공연들 이런 거 봉사 활동 같은 것만 하러 다녀요. 이제 가게도 문 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. 많이 먹어보세요. 소찬이 씨의 현명한 상태 이 노래도 오랜만에 네. 전해드려보는 거예요. 나의 비에 오늘 그 뭐죠? 어제가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여기 안에는 시원하니까 문을 열고 밖에를 딱 나가면 그 더운 기가 확 오잖아요.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어제도 아우 올 여름 들여서 제일 더운 것 같네 이랬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또 아 올 여름 들여서 오늘이 또 제일 더운 것 같네. 근데 내일도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일기예보에서는 장마라고 했었으나, 네, 비는, 비 같은 비도 오지 않은 것이 장마가 끝난 것처럼, 아, 그래요? 또? 그래요? 아, 조심해야 되겠군요. 저는 장마가 다 끝났나 그랬더니, 아, 요새 뭐 불도 나고 건물도 무너지고 하는데, 제발 비가 그냥 조용히 그냥, 살포시 왔다가 살포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유원지 갔는데요. 네. 참 저거가 이게 다 말라가지고. 저언니 옛날 사람이야. 네, 유원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. 조금 뭐 그 퀄리티 있게 네 안양예술공원 이렇게. 맞아요. 근데 저는 그 안양예술공원을 왜 예술공원으로 바꿨는지 되게 불만인 사람이에요.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유원지라고 돼 있으면 그냥 유원지라고 안양 유원지 얼마나 좋아야 발음도 좋고 물론 예술공원도 나쁘진 않지만 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을 주잖아요. 근데 안양 사람들은 다 안양 유원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불만이에요. 그냥 우리나라 말도 좋잖아요. 뭐 유원지. 네. 우리나라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유원지에 가셨더니 네.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. 네. 네. 어디 있는 게? 그냥 그 집에서들 심어 놓은 게요? 네. 김종박물관. 아아 김종박물관. 네. 네. 그래요. 그러니까 저도 저희 가게 옆에 여기 조금 화분 같은 게 있는데 매일매일 물 안 주면 금방 네. 매일 줘야 돼요. 매일 밖에는. 네. 소찬이 씨의 노래 현명한 선택 노래는 오랜만에 전해드려보는데 지금 불후의 명곡에서 아까 부른 친구들이 1승을 했는지 모르겠네요. 아까까지는 누구였더라? 창민 씨가 1승 하신 것 같던데. 현명한 선택. 소찬이 씨의 노래. 아시면 같이 하세요. 아까 하신 대로 춤도 좀 추셔도 되고.
없을 거야. 흔들리지만 너밖에 없어. 네 얘기 거짓말이라고 내 생생한데 나 멀리 지금껏 그녀를 만난 거야. 그녀를 만난 거야.